아, 잠깐만 리뷰할게. 에펙션이 맞춰. 에펙션이 여기 가도 되겠다.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게. 지금 화면으로 바꿔놨어? 아니 화면이 이렇게 싶다고. 내가 어디에 있으면 돼? 아니 핸드폰. 아 얘는 뭐 끝이 안 살아가니까 그만하지. 이거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지난번에 누가 안 하고 싶었어? 아, 맞아? 대답해. 저기 실판 끝에서 여기까지만 벗어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나처럼 조교 말자고. 그 abstraction이 다른 거 여러 군데 쓰이는데 응? 우리 전산에 abstraction을 지난번에 설명해 준 이유는 리얼 월드, 실세계에 있는 현상들을 컴퓨터 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abstraction이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abstraction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서 너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흐름도 하고 abstraction하고 있는 상관이 있어. 플로차트 있지? 그 플로차트하고 abstraction은 또 어떤 관계가 있어? 굉장히 밀접한데, 그치? 예를 들어서, 램프가 고장났다고 쳐봐. 전부가 하나 고장이 났다. 어떡하니? 시작, 이렇게 하잖아. 어, 시작하고, 깜깜하냐? 예를 들어서. 깜깜하냐? 물어보고, yes 면은, no 면은, 뭐 이렇게 해서 플로차트 짜지. 그치? 깜깜하냐? 또 한 번 더 물어보지. 전구가 있었냐? 전구가 있었냐? 물어보고, 뭐, yes, 면 어떻고, no, 면 어떻고. 이렇게 몇 번 판단을 해보면, 우리 전구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깜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는 흐름도라고 해. 이 흐름도하고 abstraction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왜냐면,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학생을 이미지함으로 들었습니다. 그지? 학생이라는 거는 이게 리얼월드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 너들은 학생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란 학생을, 컴퓨터, 리얼월드에 있는 학생을, 학생은 이렇게 이름도 갖고 있고, 학번도 갖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학점도 갖고 있고, 개인적인 특성도 갖고 있는데, 이걸 컴퓨터 속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user defined, type으로 만들지? 그게, CS는 struct고, C++에서는 Java에서는 class고 그러잖아. 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리얼월드에 있는 학생은 컴퓨터 속에 집어넣을 때 class를 쓴다. 내지는 structure를 쓴다. 내지는 user defined type을 쓴다. 라고 했던 그가 무슨 의미니? 학생이라는 거를 데이터 관점에서 컴퓨터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지? 맞지? 학생, 이름도 있고, 학번도 있고, 뭐, 성적도 있고, 이런 다 데이터 관점에서 학생을 추상화해서 집어넣으면, 그렇게 스트럭처나, 클래스나,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거 플러스, 우리는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이런 순차적인 흐름도도 같이 집어넣으면, 완전한, 보다 완전한 학생이 될 거 아니야. 학생의 특징은 뭐니? 아침 7시 학교 와야 됩니다. OS에 9시에 수업이 있으면 7시에 와야 되는데 이게 학생의 특징이야. 그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료로, 자료구조로 나타내는 게 쉽지 않은 것들은 흐름도로 또 같이 나타내서 두 개, 두 개를 자료구조와 흐름도로 갖다 붙이면 보다 완전한 학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C++이나 Java에서 데이터와 흐름도를 갖다 같이 붙여놓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란 단어 표시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왜 C++이 자료, 데이터와 그걸로 연결되는지 이해됐니? 아니? 말 안 하면 맞기로 했지? 말해. 따라오니? 내가 뭘 가르치고 싶어 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자꾸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냐.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 봐.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밑에 펑션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수상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 이해하시라고. 네. 오케이. 오늘은 지난번 강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 그 실버 스케치의 책을 보면 책에 따라 나오는 파워포인트를 갖고서 주로 강의했거든. 근데 그 동영상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일단 그건 그대로 봐. 근데 OS는 어떤 책을 봐도 괜찮아.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은 그걸로 예습을 하고 난 또 다른 걸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또 찍어놓으면 강의 컨텐츠가 두 배 풍부해지지.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금년에는 이 강의 자료를 하는데 이거는 내 지도교수님이 나한테 강의했던 자료야. 놀랍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서 보면 쭉 리뷰만 부탁해보자. OS는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OS는 그 하드웨어를 한 번 더 추상화해서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놈이다. 그런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OS는 코디네이터다. 멀티플 어플리케이션 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하드웨어 위에 OS가 있고 OS 위에 여러 개,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동시란 게 중요하다.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가 코디네이션을 해야 된다고, 중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너들 100명이 동시에 손을 들고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고자 했을 적에 이 클래스룸이 엉망이 될 거 아니요. 그러면은 누가 중재를 해? 여기 대표, 학생 대표가 보고 먼저 손 드는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코디네이션이야, 그치? 그런 역할을 OS가 해준다. 그러니까 어플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마구 돌아가고자 했을 적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이 먼저에 대해서 먼저 서비스 합니다. 이게 맥도날드가 쓰는 방법이다, 그치? 어디 가면 너들 극장에서 줄 쓰고 맥도날드 가면 줄을 쓰잖아. 그게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야. 그런 것도 리얼 월드에 있는 현상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이다. 에이. 인상 올려고 내 OS가 더 중요해. 혼자서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통치하는 게 한다고 그러면 짜리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은 보자. OS가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비쌌고 사람값이 쌌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는 뭐 애지 중지했을 거 아니야. 비싼 자격이니까. 그치? 지금은 어때? 하드웨어는 똥값이고 뭐가 비싸? 사람값이 비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천 과정에서 어떻게 OS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적혀있어. 하드웨어가 very expensive였고 그 다음 하드웨어가 expensive, human-자칩, 여전히 human-자칩 상태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막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싸면 바로 TCI, 다시 나봐. 땅만 쳐다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하드웨어가 비싸면 어떡하면 되니? 고인 모셔놔야 되지? 안 쓰고 저기 차려. 아, 이렇게 좋을 것이 놈아. 비싼 하드웨어 어떻게 해야 돼? 아껴야지. 쓰지 말고, 그치? 바보 같은 놈. 네가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장비가 뭐니? 전투기. 군인이니까 군대 중에 군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전투기 아니야? 그거 고인 모셔놔. 이제 가세요, 임마. 전쟁에서 나가. 밤낮으로 돌려야 돼. 어? 군인 값은 싸고 비행기 값은 비싸니까, 그지?
24시간 돌려야지. 그 사람도 국민 세금으로 샀는데 너들이 모셔놓으라고 세금 내서 샀냐? 어떻게 그 비싼 기계를 돌리니? 국민들을 줄 세우라고서 계속 밤낮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컴퓨터 의사실 주제에 왜 그렇게 했어? 아, 아저씨 나봐. 안 쳐다보여서 아무것도 너 메모하지 마. 그러다 잠깐. 그래서 비상기기일수록 열심히 돌려야 되고, 우리 타고 다니는 여객기 있지? 저 에어버스나 뭐, 저 대한항공 비행기들. 저거 밤새도록 돈다. 언제든 잠시 쉬어. 비행기 내리면 청소하고 사람 태우는 시간이 딱 2시간 걸려. 2시간 우리 계산 좀 아까. 그래서 25,000시간인가 뭐 그때까지 걔나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 비싼 얘기니까. 대신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막 옆에 청소하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컴퓨터가 비싼 시절에는 대추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잡을 옆에 쫙 이렇게 세워놓고 컴퓨터는 밤새도록 돌리는 거야. 근데 사람이 비싸고 컴퓨터가 싼 지금 너들 어떡하니? 학교 오면 너들 컴퓨터 실어서 놀지? 하루에 걔 얼마나 일해? 게임 한국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 하니까 돼. 그만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쉬고 8시간 정도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게 하루가 싸서 그래. 안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 하루가 값이 지금보다 1000배, 1만배 비싸면 학교에 하나 두고 학생들이 만 명이 줄을 서서 그 잠시 쓰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 얘기가 쭉 적혀있다. 맞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게 나온다. 여기에 하드웨어가 여전히 비싸고 사람값이 비쌀 적에 CPU가, IO가 이게 오버래핑이 된다는 얘기. 막 지난주에 내가 그림 그렸던 그때 구조 기억나니? 핵심이 뭐야? 사람이 이게 이게 뭐냐? 척추에다가 이름도 매달아놨지? 저기도 다섯 개 매달려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지? 컴퓨터 척추에 해당하는 게 뭐니? 어? 시스템 버스다. 그지? 시스템 버스에다 CPU도 매달고, 메모리도 매달고, 뭐, 기타 등등 IO도 매달고, 다 매달아놨어. 근데, 이 버스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누구? 나중에 있으면 얘기해. 무슨 데이터 왔다 갔다 하니? 어? 어? 뭐? 인터럽트 시그널. 오케이, 맞아. 또? 어? 어떤 명령어? 아, 맞는데 명령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명령어를 또 보면 조금 더 쪼갤 수 있겠니? 명령어 쪼개면 뭐가 나와? 그렇지. 오피코드와 오프랜드가 나온다. 오피코드가 어떻게 생겼어? 봤어? 어, 무브 같은 거야. 그 쪼개면 밑에 내려가면 신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 응? 어? 0이 이렇게 나타나지? 오피코드 무브가 예를 들면 60번이라고 하면은 60에 해당하는 마이너가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 현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의 시스템 보스에다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보스에다가 CPU도 있고 IO 메모리도 있고 IO도 있어서 이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비싼 것들이어서 그치? 사실 자동으로 내가 20년을 운동해야 돼. 이게 너무 비싼 것들이어서 잠시도 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CPU가 일을 할 적에, 멀티태스킹을 안 하면 얘만 바쁘지 다른 놈들은 놀까봐.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새끼 CPU들을 넣어놓고 동시에 마구 돌리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게 멀티태스킹이었단 말이야. 멀티태스킹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비싼 하드웨어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속도가 스피드업이 되지. 속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2번.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야. 대신에 나쁜 건 뭐니? 복잡해져서 코딩하기 힘들어지고 OS가 로드 많이 걸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이 공학이기 때문에 하나가 좋으면 분명히 반대쪽에 대부분 나쁜 게 있다.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라고 하면 그게 반대로 읽는 게 뭔지를 꼭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고. 어쨌든 멀티태스킹은 이게 오버래핑이야. 얘가 돌고 얘가 돌고 동시에 마구돌 가지. 그치? 그게 오버래프 CPU and IO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래핑을 하는 기본 대상이 이 CPU와 그치? 이 CPU에 대한 큰 CPU와 나머지 뭐 VGA 카드에 해당하는 작은 새끼 CPU나 여기 하이디스크가 붙어있는 디스크 컨트롤에 있는 작은 새끼 CPU들이 동시 병렬로 오버래핑 돼서도 간다고. 그래서 IO 오버래프 CPU and IO 이렇게 적어놨고 멀티 프로그램 더 매치 프로세싱 뭐 이렇게 써놨잖아. 이거 나중에 읽어봐. 내가 지나가도 이거 예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야. 이 자료들 다 올라가 있다 그치? 안 봤어? 우리 조교가 이 뭐냐 PDF 자료를 무드에 다 올려놨다. 우리 MS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번 주에 올려가서 보라고. 이거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없다 그지?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at the same time 동시에 several 프로그램이 at the same time에도 가는 게 멀티 프로그램이다 라고 잘 정리를 해놨고. 아 또 하나 이게 영어가 말이야 제가 문장 하나에 몇 똥도 버릴게요. 몇천 단어가 되는 문장에 단어 하나 버릴 것도 없이 깨끗하게 잘 정제되어 있는 문장들이야. 그래서 영어를 너도 잘하고 싶지? 전문종합 영어 백날을 외워도 소용없지 안 되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뭐니? 통째로 외워. 문장을 통째로 외워. 그게 유럽에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보호 뭐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그냥 영어만 잘해. 알았지?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이 영어 통째로 그냥 문제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초의 그냥 이 상식으로 외워보자. 최초의 쓸만한 OS가 멀틱스라는 OS인데 이게 1963년에 났다고. 그리고 IBM의 360, IBM 360이라는 유명한 컴퓨터가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팔렸고 그런 것들이 최초에 제대로 된 OS가 그렇게 시작했던 시절이었다 하는 얘기야. 아저씨 제가 할 때는 좀 부정도죠. 아저씨 자동이야. 오케이. 야, 이 타임쉐어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이제 less expensive 덜 비싸졌고 than before 이전보다 humans are expensive 사람 점점 비싸지기 시작했어. 인건비가 쭉 보면 보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기계값이 비싸면은 사람이 줄을 서서 그냥 내일 배치 프로세싱을 하지. 배치 프로세싱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니? 배치 작업이 뭔지 알아? 너들 저 수능 볼 때 OMR 카드 있지? 그거 채점할 때 그냥 기계 이만큼 때려놓으면 그 급을 쭉 처리되는 그게 배치 프로세싱이 아주 티피컬한 얘기죠. 알았지? 내가 너들 맡을 때는 그렇게 일을 했어. 카드를 이만큼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혼자 봤단 말이야. 그렇게 전산소에 그 여직원한테 바꿔주면 그냥 치고나서 한꺼번에 처리해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갖다 주는 요일이 있었어. 그게 배치 프로세싱인데 우리 같이 사람값이 쌀 때는 그렇게 했고 사람값이 비싸지면 컴퓨터랑 거의 대등해진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로 앉아서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형으로 얘기하지. 지금 너들 PC 쓰듯이 이게 대화형이야. 그거를 영어로 Interactive Processing이라고 한다고. 그게 Interactive Time Sharing 뭐 이런 소리야. 그래서 사람값이 비싸니까 컴퓨터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치? 내 값이, 내 몸값도 비싸니까. 그래서, 낮추고, 칩 터미널, 그래서, PC 하나에 싼 터미널을 여기 붙이고, 컴퓨터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This is the chip
디스크도 싸고, so programs and data online 디스크도 싸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온라인 상으로 붙여서 그냥 작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읽어보시고, 아, 유닉스가, 너들, 이 유닉스가 너들이 아는 유닉스의 전신입니다. Developed at Bell Lab, AT&T의 Bell Lab 통신회사에서 저기 자는 놈이다. 너 일어나서 저기 갔다 붙여. 약속했지? 유닉스가 Bell Lab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이거가 너들, Dennis Rich라는 C 책 보면, 이게 Rich랑 Hanson이라는 사람 이름이 꼭 나온다. 이 사람들이 C랭귀지 처음 만든 아저씨들인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유닉스라는 OS를 만들기 위해서 C랭귀지를 만들었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너 언제 들어간지 알아? 이름 뭐냐? 약정이 꽃게 있는 친구야. 너 이름 뭐냐? 남호정이야. 너 언제 들어가? 어? 이제는 언제 들어가? 안 가? 계속 저기 쓸 거야? 아. 깨면 안 들어가. 어? 깨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가는 데 네 맘이야. 어? 좀 있으면 나오는 것도 네 맘이고. 자꾸 잘못 뒤에 가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PC가 나왔고, PC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자랫값이 점점 더 비싸진 거고, 너 자꾸 자면 이 몸값이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예, 요즘 우리가 쓰는 OS들이 이제 스몰 OS에 빅 스몰 OS가 있고 빅 OS가 있는데 스몰 OS는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바꿀 거야. 이게 지금 제 문제점이 뭐니? 오토 트래킹이 안 되네. 왔다 갔다 해도 쟤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카메라 바꿀 거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어. 그 카메라 속에 유닉스가 들어있거든. 그게 다 서버야. 카메라 밑에 이렇게 서버 소프트가 들어있어서 그게 똑똑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카메라처럼 또 전기파 부스냥 너들이 생각하는 제일 하잘것 없는 전자제품이 뭐지? OS가 붙었는 것 중에서 전기밥솥 같은 것도 OS가 들어있거든.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아니, 이 소품이야. 이거 전화할게. 너는 어떻게 하는데? 011이 있다가 010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세. 아, 그래서, 이게 OS가, 뭐가? 뭐래, 아. 그랬잖아. 그래서 OS가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 들어가고 작은 디바이스 들어가는 OS는 타이니 OS야. OS가 자체가 아주 작아. 근데 OS 크기가 큰 놈들은 대형 서버에 들어가는 OS들은 엄청 커요. 엄청 커. 인솔하는데도 뭐 몇 시간 걸릴 정도로 대형 OS들이 있어.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가는 OS들이 그렇게 덩치가 큰 것들이다. 자, 그래서 레슨은 이거 히스토리에서 배웠던 거는 컴퓨터 값이 비쌀 때 사람값이 쌀 때 컴퓨터 값이 점점 내려오고 사람값이 비싸지고 컴퓨터 값이 똥값이 되고 사람값이 금값이 됐을 적에 이게 서로 다른 현상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지금은 사람값이 금값이 금값은 똥값이 돼. 그게 150만원이 사잖아. 데스크탑을 사람 너들 값은 얼마니? 미니멈 5억이야. 그지? 미니멈 5억이니까 뭐 제일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저게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데 방치해놨다가 너희 필요할 때 그냥 끄집어내서 하면 되지. 마치 컴퓨터 씹듯이 그래서 등값인 거야. 자, 내가 수업 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1981년도에 CPU가 1MIPS였대. 96년도에 이게 최신거라고 400MIPS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찾아봤어. 우리 LMS에 올려놨는데 지금 MIPS가 얼마인지 알아? 인텔 서버 칩 중에 제일 빠른 게 i7이라는 게 있고 제온이라고 있는데 XEON 그럼 맞지? 제온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클락이 좀 느리고, 이게 클락이 많은 대신에 얘는 코어가 많은가 봐. 코어가 이게 12개고, 이게 6개인가 뭐 그렇게 써놨어. 내가 저, 매도 올려놨으니까 봐. 이게 밉스가 96,000 밉스야. 밉스가 뭔지 알아? 1년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야. 1초에 100만 개가 수행되는 거니까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0억 개가 수행되는 거지. 그지? 900억 개 거의 1000억이 1초니 1초에 1조 개의 거의 1조 개의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고. 그만큼 빨라졌어. 지금 너들이 돈 주고 사면 그 얼마인지야? 180만 원이. 코어 하나에, CPU 하나에. CPU 하나에 코어가, CPU 하나에, 이거 뭐라고 하냐. 코어가 한 16개가 됐어. 맞나? 이게 한 패키지 안에 CPU가 두 개가 들었고, 이 CPU 하나 안에 여덟 개씩 들었어. 그래서 이빨 16개야. 그러니까, 토탈 코어가 16개가 들었다고. 이해돼? 그게 서버 기계, 우리 전산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대형 서버들 많니? 커서 내가 우리 구경시켜주고 싶어도, 구경시켜주고 싶어도 가져올 줄 못해서. 하여튼, 뜯으면 CPU가 이만한 게 들었어. 이 그만한 게 들었는데 그 안에 코어가 16개가 들었다고. 됐니? 그래서 기억해. 니네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기억해야 돼. 최신 CPU는 거의 1조 밉스다. 네? 그러니까 1조 밉스라고 하면 말을 드린다. 그지? 거의 얼마냐? 10만 밉스다. 이렇게 기억해. 밉스가 기본 아니니까. 10만 밉스다. 요새 거는 그 이유가 안에 코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근데 CPU가 클럭은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게 2.6GHz, 3GHz는 못 넘긴다. 그지? 그게 전기적으로 너들 클락 오실로스코프로 맞지? 견뎌시는 거 맞지? 이렇게 뛴다. 그지? 응. 이게 0V고 이게 5V야. 5V인데 이게 3GHz가 되면 거의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봐. 너무 빠르다.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벌써 올라가려고 해서 얘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나 봐. 전자가. 그만큼 빠른 거야. 어쨌든, 저거보다 물리적으로도 클럭 헬스를 올리기는 힘들어서 이제 코어 수를 늘린 거지. 맞지? 그게 최근에 CPU 타고납니다.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다 있는 거 맞지? 맞지? 네. 이게 잘 나오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나랑 똑같은 조건이야. 그지? 여기 있고, 이 봐. 최근 CPU의 믹스는 내가 잘 올려놨어. 여기 보시면, 당연히 영어로 올려놨고, 내가 여기 자료 찾다가 그냥 영어 문장을 통째로 갖고 왔으니까, 이게 4코까지 12,000에서 48,000 밉스가 i7 거야. 인텔 i7이라는 서버용 CPU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제온은 12개의 코어 곱하기 8,000에 해서 어쨌든 이게 밉스는 제온이 더 낮지만 코어 수가 많아서 토탈 보면 거의 2개야. 그치? 96,000 밉스까지 올라가더라. 이거를 엔지니어로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가자.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약간 복습을 하고 싶은데, 이 같은 그림이다, 그지? 이게 밑에 있는 게 시스템 버스고, 이게 시스템 버스에 여러 가지 CPU 나뉘어, 우리 IO 디바이스들이 줄줄 붙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다가, 이 CPU와 IO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폴링, 싱크로니스 IO, 자, 새로운 말이에요. 폴링이란 말이 나왔고, 싱크로니스 IO 나왔다, 그지? 자, 질문 하나, 정신 차려. 폴링이 뭐니? 예를 들면 폴링 가르치기. 폴링은 내가 얘가 자고 있는지 얘가 자고 있는지 자꾸 쳐다보는 거야. 주기적으로 남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고 체크하는 게 폴링이야. 주기적으로. 응? 주기적으로 얘랑 눈을 맞춰 보면 얘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지? 그거를 폴링이라고 하잖아. 응? 폴링이라고 그러고. 폴링은 주인이 CPU가 IO가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게 폴링이야. 내가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요. 빨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는데, 야, 그럼 폴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응? 어떻게 하면 폴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맞아. 디바이스마다 CPU 달아놓고 지가 바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지금 너들이 어떤 모드야? 폴링 모드야. 내가 자꾸 물으면 뭔데? 예. 근데 이게 더 스마트해지면 어떡해? 내가 질문하기 전에 질문을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폴링에 그거를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손 들고 교수님 이게 뭡니까? 자꾸 물어보면 그걸 뭐라 그래? 너들 머리를 통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지? 그걸 뭐라 그래? 이벤트다. 어? 맞아. 이벤트 베이스드야. 인터럽트야 그게. 이벤트 베이스드나 인터럽트나 트랩이나 같은 말이야 세 개가. 응?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회피하지. 난 가만히 있어. 너들이 알아서 질문만 하면 난 답변을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인터랙티브니까 세지잖아. 폴링이 얼마나 마음 같은지 이제 알지? 내가 1번부터 저기 말본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봐야 돼. 응? 게으른 놈은 더 게으르고 바쁜 사람은 더 바빠지는 거야. 안 좋은 거야. CPU만 더 바쁘고 IO들은 맨날 놀아요. 바보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폴링은 나쁜 것이다. 대신에 만들기가 되게 쉬워. 그냥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면 되니까. 인터랍트는 만들기 어려워. 왜? 새끼 CPU들 전부 다 갖다 붙여놔야 되니까. 이 비싼 이 머리를 이 몸통에 하나씩 다 갖다 붙여놓은 거야. 사람은 인터럽트를 하라고. 근데도 CPU 안 써먹는 게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가 자꾸 짜증내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게 폴링과 인터럽트의 반대 개념인 것을 명확히 이해해 주기 바라고. 하나 끝났다? 자, 그 다음 싱크러스와 싱크러스 얘기합니다. 싱크러스의 이름을 들어봐. 어? 어? 전화. 오케이. 해서? 어? TCP. TCP 누군데, 이. 결론은 아니야. 마음은 아닌데. 전화가 왜 싱크로스니? 쉽게 얘기해. 내가 물어보기 전에 전화 아무나 아니, 대답 안 하잖아. 너 밥 먹었니? 하면 얘 밥 먹었다. 밥 먹었습니다. 그러지? 너 충미 하면 뭐 따뜻하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 주고받고 대화 형식이야. 싱크로니스는. 그치? 반가 반가. 이러면은 그쪽에 뭐라고 물어야지. 그치? 채팅하는 거 있지. SNS로 문자 변하는데. 근데 똑같은 거를 SNS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듣던 말씀 그냥 지 말만 계속하고 두 사람 다 서로 지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건 뭐냐? 어? 막 니는 니대로 떠들고 난 내대로 막 떠드는 거야. 그건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싱크로너스 이해했지? 어싱크로너스는 뭐, 뭔데? 어싱크로너스의 좋은 예시를 들어봐. 어? 이메일. 왜? 보내놓고 딴짓하거든. 보내놓고 딴짓하거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한테 답변을 해줄 기능을 계속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보내놓고 내가 딴 일을 더 해준다는 게 다른 의미로 이게 멀티태스킹이지.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싱크로너스보다 어싱크로너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치? 그러면 누가 범위가 넓은 거야? 싱크로너스가 슈퍼셋이야. 슈퍼셋이라고. 싱크로너스가 슈퍼셋이고 싱크로너스가 섭셋이야. 오, 뭐 이게 싱크고 싱크로너스한 거고 어싱크로너스한 게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어싱크로너스한 것 중에 아주 특수해가 싱크로너스야. 동의해? 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는 이메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아니? 인터럽트를 통해서 알지.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는 인터럽트를 동반해야지 이게 작동을 해요. 그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해놓고 숙제를 줘놓고 숙제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맨날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지. 내가 너들한테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자는지 안 자는지 내가 안 들여다봐도 되려면 어떻게 해? 잠이 오면 뒤에 가서 갖다 스스로 붙어 있으면 되지. 그러면 잠을 깨면 되지. 그게 어싱크로너스 방식이야. 그리고 잠이 다 해결됐다면 스스로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인터럽트와 어싱크로너스는 항상 꿈꿔서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인터럽트랑 트랩은 뭔데? 트랩이란 거 나와? 공부해 안 해. 예습을 안 한다. 시험 본다. 자꾸 예습 안 해오면. 이게 뭔 사람? 나 많이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다 됐지? 근데 말 안 하지? 말할 기회를 줘도 말 안 하지? 그건 너들이 잘못한 거야. 말해. 응? 자꾸 터뜨려. 내가 저 거짓말 한다고 저 잘못된 대답한다고 내가 오늘 대답 안 하지. 맞다. 트랩은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신호가 멀떡떠. 하드웨어 신호가 0에서 5V로 진짜 뛴다고. 인터럽트 라인에 재보면 이렇게 벌떡 뜨는 게 CPU까지 전달되는 거야. 응?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키보드가 있잖아. 응.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전기 신호로 이런 게 떠요. 딱딱 하면 떠서 이게 딱딱 신호가 이렇게 가서 CPU가 한쪽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 CPU 속에 이렇게 가니까 인터럽트가 뭐 0에서 15번까지 있으면 여기에 한 13번 정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 CPU가 있는 게 인터럽트야. 그게 전기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전달되는 게 인터럽트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인터럽트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응? 프로그램이 놀다가 나누기 0을 했어. 하는 무한대가 될 수 있지. 그런 거는 연산을 하다가 떴기 때문에 아 이거 참 우리 주인님한테 CPU한테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방법이 없어서 아, 인터럽터 같은 성격인데 이게 소프트로 만들어 놓은 게 트랙이야.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같은 거야? 옆으로 꼭 찔러서 내가 지금 일을 이거 네가 준 일을 내가 하는 중에 일을 해야 문제가 생겼어 라고 꼭 찔러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일을 다 했다든가 뭔가 아요가 이런 아요들이 CPU한테 자기가 이게 새끼 CPU들이니까 이 일을 너 해라고 던져줬을 적에 이 일을 다 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
알려주는 방법이 라디오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트랙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알려줄 거 아니야. 이 인간 사회랑 똑같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장은 이어지지 않아. 그치? 레지스터 아저씨 나 봐 이름 뭐냐? 너? 어? 너? 나 아니야 너 앞에 아 네 김정호 크게 말해 김정호 정호 너 신규 속에 레지스터가 왜 있니? 거기 있어야 돼 신규 속에 뭐가 있어? 갑자기 뭐지? 그게? 내가 조금 이따 물어줄게 CPU 속에 뭐 있는가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말해 뭐 있어? ALU 있다 Arithmetic Logic Unit 그럼 뭐 하는 거야? 프로그램 카운터 그럼 뭐 하는 거야? 또 Accumulator 또 정호 네. 이제 뭘 얘기해야 될지 알지? 아 그 이 양아 소개 잘 들을 거 아니야 거짓말해도 크게 질문은 지금 얘기했던 게 레지스터들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너 내 질문이 뭐니? 레지스터가 왜 있냐고 물었다 그치? 정모가 그거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CPU 속에 뭐가 돼 있는지 빨리 말해 캐시 굿 또 또 좀 더 귀한 거 CPU가 어떻게 연산을 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가상기 가상기? 에더 오케이 또 너 가상기 어떻게 하는지 봐서 명령어 명령을 읽는 장치 명령을 읽어내는 장치 있다 그래 또 버스도 뭐야? 버스 버스 컨트롤러 또 멀티플렉스도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봐 야 CPU가 연산을 한다는데 그 속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진짜 고민해봤어? 응?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어셈블리 시간 그렇지 그거 가르치려고 그거 있는데 명령 가져와서 그거 수행하고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디코딩 해보잖아 디코딩 해보면 얘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뭐 이렇게 레지스터에서 가까워주고 메모리에서 가까워주고 더하게 하면 더하게 해서 가까웠다는 게 CPU 아니야 근데 그게 더하게 어떻게 되는지 진짜 봤니? 너는 만들 수 있겠니? 그거 못 만들면 그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배우기 위해서 수업이 있는데 그거 왜 못 배웠어? 그거 안 배우면 그건 시간 빡이야 이봐 A플러스 빠져본 거 아니야 정호 찾았어? 네. 마, 그 상태로 네이버를 부딪히냐. 네이버 너 초딩들이 쓴 글을 네가 읽고 나한테 대답하라고? 레지스터 왜 있어? 정호가 답 안 한대. 메모리가 몸이 더워서. 뭐라고? 메모리가 몸이 더워서. 메모리가 몸이 더워서. 메모리가 늦어서. 뭐 너무 멀리 있어서. 메모리에 의존해서 쓰려면 너무 느려가지고. 맞다. 또. 그래, 저게 진짜 정답. 100점 되네. 상태 값을 저장하려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다, 그지? 근데, 메모리 없이 CPU가 돈이? 그죠? 뭐, 하나, 두 개는 돌 수도 있다. 왜냐면 그 CPU 속에 레지스터랑 메모리가 있으니까. 레지스터는 메모리다, 그지? 근데 메모리다가 텐트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다르냐? A0, A1. 이제로 이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따름이에요. 메모리야. 메모리 왜 있어야 된다고? 튜링 머신의 이론에 따라서 상태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지스터 되는 거야. 정호, 오케이? 그래서 레지스터가 있어 있는데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인풋 레지스터도 있고 아웃풋 레지스터도 있고 컨트롤 레지스터도 있고 CPU가 IO 컨트롤 할 때 왜 누가 항상 두 개의 레지스터가 가냐고 머리? 어?
아니 그러면 어셈블리 시간에 이걸 배우고 왔어야 되니까 모든 컨트롤에서는 제어 말이야. 자동 제어나 이런 데서 또 CPU가 IO를 컨트롤하는 것도 똑같아. 두 개의 레지스터 관리. 첫 번째가 컨트롤 레지스터, 두 번째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정우 알았어? 정우 대답하지. 정우 알았어라고 내가 질문하면 제가 예 이러지. 저기 뭐 내가 알았어라게 이게 컨트롤 레지스터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정우가 스테이터스에 값을 갖고 있다가 얘 이렇게 지의 상태 값을 읽고서 내가 나한테 답변을 하는 거야. 정우 배고프니? 노라고 하잖아. 저게 상태 내가 배고프지 않다는 스테이터스 값을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정우 밥 먹어. 밥 먹으라고 컨트롤 값을 주면 지가 상태 값을 내가 안 고프니까 네? 그러고 깜짝 놀라잖아. 이해했네 내 말을. 모든 거를 CPU와 IO는 독립적인 두 개체야. 독립적인 두 개체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컨트롤과 상태 값이 있으면 다른다고. 그치? 상태 값이 왜 필요한지 꼼꼼히 생각해 보라는 뜻이야 내 말은. 컨트롤을 하려면 이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컨트롤을 하지. 그치? 그래서 스테이터스 값을 먼저 읽어보고 이 상태 값이 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정우가 자고 있으면은 내가 정우 너 자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 스테이터스 커맨드를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 쓰지 못하니까. 그치? 그래서 상태를 읽어보고 제가 렌디 상태 있을 때 내가 명령을 주면 제가 반응을 해서 나한테 또 알려주지. 그리고 자기가 작업이 끝났다는 것도 내가 상태 값을 폴링을 계속 읽어보면 정우가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준다 하지. 실제 어셈블리 시간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잖아. 그게 저 밑에 바닥에 하드웨어쟁이들이 하는 개념이야. CPU를 매기는 하드웨어 그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야. 군대도 똑같아. 사회에 굉장히 효과 내 군인을 좋아해. 군인들 좋아해. 왜 좋아하니? 이 사회 복잡한 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게 군대. 군대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컴퓨터야. 그래서 넌 컴퓨터한테 배워야 되고, 너들은 얘들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너들은 잠은 안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야. CPU 다 알았다, 그지? Why not connect the all IO devices directly to CPU? 모든 IO들을 내 CPU에 직접 연결하는 거. Why not? 어? 왜 CPU들을, 모든 IO들을 직접 CPU에 연결 안 하고, 뭐, CPU에 연결 안 하면 못하는데. 확장성이 떨어져요. 어? 확장성이 떨어져요. 좋은 얘기야. 확장성도 떨어지고, 옆에 줄줄이 쭉 한두 개를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뭐, N개를 갖다 붙이니까. 싱크로너스 IO, 어싱크로너스 IO, 이제 명확히 이해했다, 그지? 인터프트 베이스 어싱크로너스 IO, 이해했지? 인터프트는 당연히 어싱크로너스인데 뭐 위에서 저거 다 맞춰. 그거 해놓고 나 잊어버리고 있으면 지가 다 맞췄다고 나한테 얘기한다니. 그지? 그게 인터프트 있어야 되지. 인터프트하고 어싱크로너스하고 넌 연결해서 돌아간다 아까 얘기했고. 그지? 그래서 CPU 리시브가 인터프트. CPU가 인터프트 받은 거는 처리하는 게 뭐라고 해? 인터프트는 난데없이 들어온다. 그지? 내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옆으로 국축인들에서 교수님 이러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걸 쳐다봐. 왜? 진짜 저 화장실 가고 싶어. 난 혹시 지가 버프가 뿌리지 아니지 난 말던데. 근데 지 버프가 뿌리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인터프트를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은 내 인터프트를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하니? 이게 인터프트를 서비스 루틴이야. 이 인터프트 그거 어떻게? 정호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돼? 저 어떻게 나도 해야 돼? 나도 못 해줘야 돼? 버프가? 어떻게 해야 돼? 어? 저 화장실 보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 자신의 프로그램 짜 있어. 어? 정호가 화장실이라는 말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루틴에 따라서 처리해라 라고 내 몸속에 메모리 속에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나는 오케이 너 갔다 와라.
띄워봐. 이러잖아. 그게 정우가 나한테 보낸 인터럽트에 대한 나의 서비스라고. 그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프로그램이야. 어디 있어? CPU 속에 내장돼 있어. 어디를 짜서 집어넣는 거야. 됐니? 안 잡았지. 안 잡아서 이제 자신 있는 거야. 잡아. 아쉬운 시간이 벌써 다 갔다. 우리 2시간 했지? 2시간 했지? 3시간 했지? 아, 이게 우리는 며칠 시간 얘기했듯이 이 전산의 전부를 다 알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게 무지 많아. 그러니까 OS를 이렇게 하는 분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습 많이 해야 돼. 어? 연습 많이 하고 연습 많이 읽고 딱신들 읽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너들이 이 낱개로 떨어진 지식들을 배웠는데, 이 지식이 빼지 않으면 꽝이야. 구슬도 빼야 빼야지 못 빼라. 그 말이지. 낱개가 되지 않으면 낱개 지식은 잊어버린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게 지식들 간의 상호 연동이 안 되면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OS 시간에 너희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운 모든 지식들을 상호 옆으로 빼고 아래 위로 빼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든 많이 읽어. 읽고 비디오 보고 공부하고 이 의무를 가져야 돼. 지금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보다 내가 강의 시간 말하는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해. 너희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어. 한 시간 내에. 그게 도로식이지, 그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지 질문거리가 만들어지니까, 질문만 해야 돼. 질문 숫자에 따라서 내가 자꾸, 브레이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오늘 목요일 봐.